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거 뭐죠? 뭐더라? 작년에 추천드렸던 인더로우의 코튼 실크 니트 기억하실까요?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니트가 다양한 니트 제품들로 나왔답니다. 노 PPL, 노 금전 지원, 워낙 저희 구독자님들이 만족스러워했던 니트였기 때문에 새로운 니트들도 소개하고 다양한 코디법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게다가 인더로우 할인 잘 안 하는데 10% 할인 2주 동안 진행해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제 추천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쿠른넥 니트는 기존에 진행했던 컬러들 외에 좀 옷장 속에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들로 염색을 직접 하셨다는데요. 찾았습니다. 오렌지 니트. 나 오라리 왜 샀어? 제가 말했죠. 이 FW 해외 쇼 제냐의 특히 그 이쁜 오렌지 컬러감들이 와. 그린 블루 컬러도 당연히 이쁘지만 요망한 오렌지 컬러감은 물이 살짝 빠진 오렌지인데 뭐 다몽 컬러감이 살짝 보이는 살짝의 코랄기가 도는? 하여튼 굉장히 실물로 담기도 어렵겠지만 편집자 화이팅! 정말 이뻐요. 풀 사지 봉제의 소매 밑단 립 쪽은 적당히 조여주고 적당한 세미 오버핏! 진짜 잘 만드셨기 때문에 거꾸로 입고 다니셔도 돼요. 색은 띄고. 립자임으로 줄무늬 느낌이 은은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풀기 좋은 니트예요. 터치감은 코튼 실크 제가 졸작에도 썼다니까요. 비싸! 근데 분해나고 그 촉감이 아주 좋아. 아주 맛나. 팀원들 전체도 솔직히 이 니트 맛보고 정말 좋다고 추천했으니까요. 진짜 한번 믿고 잡숴봐. 근데 가격이 비싸긴 해. 원단 특성상 촥 감기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몸매가 좀 드러날 수는 있어요. 오히려 좋아! 너무 변태 같았어. 사이즈가 2, 3 사이즈로 진행되는데 사이즈감 확인하시라고 다양한 모델들의 핏감 보여드립니다. 오렌지 컬러 이쁜데 어려워 키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오렌지 컬러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바지 전부 다 입어도 돼. 블랙, 네이비, 브라운, 베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데님까지.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톤은 그레이와 네이비톤 위에 얹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좀 더 도시적인 매력의 그레이와 좀 더 클래식한 맛의 네이비? 뭐 거기에다 브라운을 좀 끼얹은? 그리고 아무래도 색감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미니멀한 블랙 옷장에 얹으면 포인트 컬러로 아니면 데님과 활용 하셔서 좀 더 캐주얼하게 보셔도 안성맞춤입니다. Stalkers. 다음 제품도 기존에 있던 제품에 추가적으로 컬러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도 있다, 오렌지! 근데 여기서 즐거웠던 점은 인더로우에선 그 같은 오렌지를 써준 게 아니야. 제품마다 컬러가 다 달라. 가디건 톤은 좀 더 죽은 톤의 오렌지? 좀 더 정중한, 예의 바른 느낌이 드는 오렌지 톤이라고 말할까요? 앞에 건 조금 더 상큼 발랄하고 얘는 좀 더 진중성 있는? 어렵다? 앞에 제품은 자몽, 얘는 호박! 그리고 아더 컬러는 올리브 그린! 요 제품도 좀 더 예의 차린 느낌의 컬러감이에요. 동일한 원사를 사용해서도 촉감은 좀 부드럽고 촉촉하고 착 감기고 좋아. 너무 변태 같았어. 적당한 크기 깔끔하게 마무리된 카라에 분해나는 소풀 단추 그리고 역시 풀 사시 봉제. 실루엣은 비슷하게 살짝 드롭되는 숄더에 좀 적당한 세미 오버핏. 가디건이기 때문에 풀었다 잠갔다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는 셔츠와 레이어링을 해주는 겁니다. 뭔가 좀 더 예의 차린 느낌이랄까요? 비즈니스 룩에 완벽하죠. 거기에 셔츠를 활용하지만 요즘 니트 타이를 얹어주면 또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치만 셔츠가 답답해질 시기가 오면 그냥 티셔츠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님과도 활용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니까 다양한 코디 활용해주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기존에 없던 디자인 제품들이에요. 트렌드를 반영한 집업 니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요것 또한 컬러감이 다 달라. 다섯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봄 시즌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친룩에 어울릴만한 컬러감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베이지 그레이? 아니면 포인트 컬러로 약간 심쿵을 노린다 하면은 라이트 그린. 하지만 회사원분들이나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레이 컬러감이 정말 이쁠 것 같더라고요. 동일한 원단감, 만듦새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말해 뭐예요. 뒤집어 까서 입어도 된다니까. 버튼 있는 가디건이 나에겐 조금 귀엽다 싶으면 집업 니트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도 셔츠와 레이어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 룩에 어울릴만한 제품이고 근데 여기에 셔츠에 니트 타이에 데님을 활용해주면 좀 꾸러기 같은 그런 마가렛 타월 느낌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코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집업 니트 하나 있으면 포인트 셔츠로 샀는데 뭔가 컬러적으로 그 단품을 입기 부담스러운 애들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려서 요거 몸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집업 니트가 그게 아주 좋아. 아니면 티셔츠와 그냥 레이어링해서 입으셔도 됩니다. 맨발에 입으셔도 되고요. Stalkers.
마지막은 니트 기본 가디건. 동일한 원사짜임 두께감인데 기본 가디건 스타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컬러감이 또 달라. 봄 시즌을 생각한다면 제 추천 컬러는 요 두 컬러입니다. 두 컬러감 모두 좀 뮤트된 톤이지만 컬러감 자체가 밝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을 내기에 딱이지 않나요? 만듦새도 깔끔하게 풀 사시, 봉제에 손풀 단추까지. 근데 이 가디건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버튼이 달리는 가디건 단작 부분 있죠? 요 립파임을 반대로 해주셨어. 요게 작은 디테일인데 그냥 눈에 가더라고요. 기본템에는 작은 디테일이 소중해. 그죠? 그래서 기본 가디건이니만큼 셔츠와 레이어링에서 비즈니스룩을 연출해주셔도 좋고 티셔츠와 레이어링에서 편안한 무드를 내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데님과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뽀짝한 가디건 룩도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맨살에 꼭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은 코튼 실크 인더로 니트들 추천 코디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저희 스토커즈 팀원 전체가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니트 제품군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꼭 할인받아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정말 가격값 한다 생각이 드는 니트거든요. 저희 스토커즈 팀원 전체가 맨살에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스토커즈 할인까지 받으면 개꿀? 자, 그리고 추천에 빠질 수 없는 이벤트! 크루넥 니트를 총 3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사심 그득한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렌지, 나 오라리 왜 샀니? 아, 쉣!